메리노에 대해서 당신이 몰랐던 15가지의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메리노 오피셜이 떴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도대체 언제 뜨냐 했었는데 드디어 떴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뜨니까 부상이래. 이게 뭐야? 이 아스널만 오면 이 부상당하는,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라리가에서 온 수비형 미드필더가 왜 아스날만 오면 부상을 당하는지, 토마스 파티에 의해서. 하지만 메리노는 파티처럼 그렇게 잔부상을 달고 살 거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메리노는 이제 공식적으로 군어가 됐습니다. 인더 블러드.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1080년대에서 90년대 오사수나에서 뛰었고 셀타비고에도 있었었네요. 자, 은퇴한 후에는 코치를 했네요. 오사수나 아카데미에서. 자,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오사수나 아카데미에서 아들인 미켈 메리노를 지도했다 합니다. 이거 되게 보기 좋지 않나요? 부자간에 아버지도 축구선수였고 은퇴 후에 아카데미에서 코치를 했었는데 코치가 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코칭을 했다. 여기만 봐도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메리노의 핏줄이 나지 않을까. 마이테 또한 프로 농구 선수. 와, 어머니도 농구 선수. 자, 아버지가 축구 선수, 어머니가 농구 선수. 야, 이거 유전자로 보았을 때는 운동 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리고 his brothers played basketball and football. 그의 형제들 또한 농구와 축구를 했습니다. 완전 운동 선수 집안이네요. 불보의 다음 탭을 한번 보죠. 자, 미켈은 바스크 지방을 접하고 있는, 여기가 어디야? 팜플로나? 팜플로나 개인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팜플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전에 아스널 선수였던 알무니아랑 나초 몰량이랑 같은 고향이네요. 역시 축구판에서도 지연, 학연, 고향 같은 동문이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The Later Played with Mikel and Real Sociedad. 저 되게 특이한 게 나초 몰레알이랑 출생지가 똑같은데 후에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몰레알과 메리노는 같이 뛰었습니다. 오, 이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같은 고향 선후배가 같은 팀에서 이렇게 뛰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템, 홈타운 히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고향의 영웅 이렇게 볼까요? 자, 오사수나에서 뛰고 있던 미켈 메리노. 18세, 상당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었었네요. 8경기에서 6골을 득점하며, 자, 석세스 대 리턴 대 탑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승격을 도왔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메리노에서 잘 모를 텐데 메리노가 도르트문트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 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도 미켈 메리노, 아무래도 좀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센터백으로도 한번 컨버트를 해봤었고, 하지만 센터백으로서도 잘 풀리지가 않으면서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메리노가 간 곳은 어디냐? 뉴캐슬입니다. 여러분, 메리노가 피해 경험이 있었어요. 뉴캐슬에 임대로 한번 합류를 했었습니다. 자, 무려 그래도 25경기를 출전을 했으며, 아,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도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10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한번 골을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워리어 멘탈리티. 경기에 나갈 때 전쟁을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마치 전쟁으로 묘사를 했었었네요. 스페인에 있을 때는 전술, 포지션, 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경기장을 향했었는데, 하지만 잉글랜드에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투를 하러 생각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취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리노의 어머니가 농구 선수 출신이고 그의 형제들도 농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 덕분인지 메리노 역시도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농구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좀 즐기는 것 같고 하이킹도 좋아하는 것 같고, 아, 강아지 키우네요. 강아지와 좀 노는 걸 좋아한다.
우리 하베르츠도 강아지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스페인이 농구로 되게 유명하죠. 레알 마드리드도 유명한 농구단이 하나 있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메리노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U21 트로피를 들고 있는 메리노네요. 2019년에 이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아, 이로써 스페인이 2020년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하네요. 자, 그리고 그는 스페인의 은메달을 획득한 하나의 주요 일원이었고요. 아, 하지만 결승전에서 브라질에서 패배했었는데, 무려 그 브라질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있었네요. 아, 이미 2020년 올림픽, 도쿄올림픽이죠. 그때 올림픽 결승에서 마르티넬리와 한번 경기를 했었었네요. 그는 다시 스페인 북동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아르테타의 고향인 이곳에서 6시즌을 보내면서 라리가 상위 6개 팀 안에 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네요. 자, 그는 또한 2022-2023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로 안내를 했습니다. 2020년 코파 델 레이에 대해서 성공은, 아, 1982년 이후로 소시에다드의 첫 메이저 트로피가 됐었네요. 자, 미켈이 결승전에서 지역 라이벌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겼을 때, 아, 메리노가 MOM에 선정이 되었었구나. 자, 소시에다드에서 정말 사랑받는 선수였네요. 저희는 아마 수비맨디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 메리노가 결승전에서 MOM도 받았었구나. 리유니언, 재결합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소시에다드에서 19-20 시즌 임대로 보낸 웨데가르랑 함께 경기를 뛰었죠. 메리노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도 썼었네요. 와, 이거 감동이다. 당신과 경기를 해서 좋았어요. 아,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더 지속이 되겠네요. 이제 아스널에서 웨데고르랑 함께 짝을 지으니까. 자, 맞아요. 웨데고르가 소시에다드에서 메리노랑 이렇게 짝을 지었었군요. 자, 보면, 아, 근데 키어런 티어니랑도 함께 뛰었었네요. 맞아요. 지난 시즌 티어니가 소시에다드 임대를 갔었죠. 어, 그리고 국가대표 소집에서도 다비드 라야랑 세 경기 같이 합류를 했었다 했었네요. 아, 저희가 이제, 맞아요. 라야도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 서드키퍼니까. 오, 이미 아스널에 오기 전부터 아스널과 인연이 꽤 있었던 미켈 메리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탭을 한번 보죠. 자,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우승컵을 하는 메리노. 와, 이거 아주 좋습니다. 팀에 육안력이 있는 선수가 들어온 거네요. 뜬금없이 다비드 실바가 나오네요. 다비드 실바가 왜 나오죠? 자, 웨데가르가 떠나고 그 공백은 스페인의 전설이자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자인 다비드 실바에 채워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 3년 동안, 실바가 레알 소시에다드에 꽤 오래 있었네요. 3년 동안 함께 경기를 했고, 메리노는 그의 테크니컬에 대해서, 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사실 실바한테 튜터링을 받았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다비드 실바에 대해서 마술사. 예. 그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다. 100가지 예를 들 수도 있다. 실바에 대해서 정말 극찬했었었네요. 자, 그러면 실바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다니까 아무래도 공간 활용 능력이나 패스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실바 형님 맨시티 있을 때 정말 우리 아스널을 탈탈 털어먹었었는데 이렇게 튜터가 돼서 후에 도움이 됐다.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무리수인가요? 자, 챌린지 투 더 딜. 야, 지난 시즌 미켈 메리노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제일 많은 326번의 경합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걸 보면 그 다음 순서인 뉴캐슬의 기마량 리스보다 무려 40번이 더 많은 횟수를 이겼네요. 와, 야, 이 사진만 봐도 정말 단단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갈량 경합 한 방에 어깨가 박살.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제 번역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셀러브레이션. 아까 석희 씨가 채팅창에 남겨줬던 내용인데요. 자, 유로 2024에서 미켈은 트로피를 올리면서 스페인의 7경기에 모두 출전한 단 4명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그의 가장 놀라운 거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8강가의 독일 경기에서 119분에 메리노가 넣은 골이었죠. 저는 깜놀했어요. 헤딩을 했을 때 완전 날아가지고 빵 날렸는데, 와, 너무 멋있는 골이었거든요. 근데 이 골에 대해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려 33년 전 메리노의 아버지가 같은 경기장, 그리고 스페인 팀이 독일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리노가 골을 넣고 나서 갑자기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세러머니를 하는데, 저게 뭔가 싶었는데 아버지의 세러머니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 내용에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구글링 하다가 또 알게 된 사실인데, 또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려 스페인 중계하면 때 캐스터, 코멘터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33년 전 아버지가 골을 넣었던 그때 당시 중계함에서 중계를 하던 코멘터랑 유로 2024 메리노가 골을 넣었던 그 상황에서 코멘터리가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하더군요. 자, 그 다음에 I4골. 메리노는 소시에다드에서 6시즌 동안 27개의 골을 넣었고 30개의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리노에 대한 당신이 몰랐던 15가지 사실 어떠셨나요?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자, 이제 잠시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